자, 4번 문제입니다. There is a real threat. 진짜의 위협이 있습니다. 무엇에 대한? 시스템 보안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. 뭐 할 때? 사용자가 남겨둔다 무엇을? 단말기를 뭐 한 채로? 로그인한 채로 어디에? 시스템에. 그 다음에 그 단말기는 사람이 없는 채로 내버려집니다. 즉, 이 단말기는 그 다음에 뭐 될 수 있냐면 사용될 수 있는데요. 누구에 의해서?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권한이 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단말기를.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시스템에. 네. 마치 뭐 한 것처럼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현존하는 것처럼. 그래서 알 필요 없이 또는 추측할 필요 없이 무엇을?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사인이나 즉 패스워드에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용자들은 해야만 합니다. Be advised.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. 네, not to leave. 떠나지 마라. A terminal. 단말기를 뭐한 채로? 로그인한 채로 떠나지 마라. 뭐 없이? 패스워드로 보호된 화면 보호기 없이. 그러한 시스템들은 아마 그 자체가 과정을 가질 거야. 어떠한 과정을 가지냐면 키보드나 마우스가 자동적으로 비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Made with Doodlecast Pro.